네, 안녕하세요. 베이스의 모든 것, 올베의 조원상입니다. 지난 영상 때 음길이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오늘은 실제 반주에서 음길이를 다르게 쓸 때에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악보를 보시면 C키 코드 진행입니다. 그래서 C, G, A마이너, F 많이 나오는 코드 진행이죠. 이제 1, 2, 3, 4번을 보시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드럼 킥의 리듬입니다. 그래서 1번, 그러니까 노란색, 형광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다 음을 길게 치는 거예요. 벌스 4마디는 음 길이를 길게 하는 그 음을 연주하고 그 다음 4마디에는 음 길이를 끊어서 친그 예제를 연주 샘플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먼저 들려드리기 전에 입으로 잠깐 리딩을 해보면은 자 1번입니다. 따아안딴 따아아안 그죠? 따아안딴 따아아안 자그 밑에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쉼표가 들어갑니다. 리딩 해볼게요. 따안 으딴 따안 으으 따안 으딴 따안 으으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그 밑에 있는 거 따안 으딴 딴으으 다시 따안 으딴 딴으으으더 짧아지는 거죠. 그 다음 거 해볼게요. 딴으으딴딴으으으딴으으딴딴으으으네더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있는 예제를 먼저 한번 보실게요. 자, 1번 예제 들려드립니다. 네, 음길이가 길죠? 따다 따아안 따다아아안 자, 이제 짧아집니다. 따안 으딴 따안 으으 스네어가 올때딱 쉼표가 잡히죠. 자, 그 다음 거. 자, 다시 1번으로 돌아왔어요. 벌스니까. 따, 아, 안, 딴, 따, 아, 안. 다 길게 쳤죠. 그 다음. 따, 안, 딴, 딴, 으. 더 짧아졌죠. 이 뉘앙스들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길게. 벌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더 짧게. 이렇게 1번 예제가 끝났습니다. 이게 머리로는 또 이해가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음가가 짧은 이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짧아졌기 때문에 빈 공간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 베이스 라인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음 길이를 킥에 맞춰서 음 길이를 짧게 해보고 길게 해보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요번에는 두 번째 거. 한번 제가 먼저 리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ay and 따아아안 따다 안. 네, 싱코페이션 있죠? 따아아안 따다 아 안. 그 다음에 밑에 거따안으으따다안따안으으따다안세 번째 따안으으따다으으네딴으 따다 으, 으. 네, 점점 짧아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음길이가 다 길게 뭔가 다이나믹이 좀 떨어진 느낌이죠. 그 다음에 전환됩니다. 네, 리듬이 좀더 살죠. 다시 2번 기본 리듬. 네, 차이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자, 세 번째. 따다으으. 더 짧아졌죠. 그러니까 뒤에 뭔가 할 수 있는 네, 공간들이 좀 생겼죠. 마지막 거 더 짧습니다. 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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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딴 읏 따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길이에 따라서 참 느낌이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거 제가 입으로 일단 먼저 리딩 해보겠습니다. 따안 딴 읏 따 안따아안딴으따아안 그다음 밑에 거 따아안딴으딴으으 따아안딴으딴으으 그다음 밑에 따안으딴으딴 따안으딴으딴으으. 네, M비트를 계속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딴으딴으딴으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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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꽉꽉 채워주고 있죠. 자, 밑에 거. 네, 네 번째 박 스네어 때 딱 쉬어주죠. 리듬이 좀 더 삽니다. 다시 꽉꽉 채워주면서 자, 그 다음 밑에 거로 갑니다. 더 짧아져요. 네, 스네어가 올 때 다 비워주죠. 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다시 벌스 느낌 다 채워주고 이제 더 짧게 딴, 딴, 딴. 네. 자, 이렇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 리듬, 음 길이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자, 4번입니다. 리듬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 4 따다다다아아안 따다다다아아안. 자, 밑으로 내려와서 따다 으따다안 으으 따단 으따다안 으으. 그 다음 거 따다 으따다느 따단 딴다느. 그죠? 그 다음 마지막 따다다다느 따다다다느. 네,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킥에 맞춰서 그 비어있는 쉼표들을 네, 다 채워주고 있습니다. 비어져 있는 그 리듬들을 다 채워주고 있죠. 자, 여기서 짧아집니다. 빠바 따다 따다 안 다시 레가토하게 모든 음길이를 길게 자, 그 다음 밑에 거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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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8분의 표가 음길이가 맞아야 돼요. 짧죠?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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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8분음표 딴 읏 있잖아요. 그 딴을 정확하게 음 길이가 거기까지 가게끔 해서 연주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거를 16분음표 느낌으로 딴, 딴 이렇게 되면은 음가가 더 짧아집니다. 그래서 8분음표 딱 이 반박에 딱 떨어지게 딴, 읏, 따단 딴, 읏, 따단 네 충분히 그 음 길이를 딱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운드가 딱 찹니다. 그리고 이 반주는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의 이 밑에 부분 네, 상세 설명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은 제 카톡 아이디나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오셔서 친구 추가나 뭐 이런 걸 해주시면은 거기에 올려놓을 거예요. 아니면은 카톡을 통해서 제가 음원을 뭐 보내드린다든지 네,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악보를 보시면서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광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이 영상이 나가면서 여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개인 레슨 문의를 해주셨어요. 레슨 문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그에 맞는 네, 커리큘럼이나 뭐 어떤 원하시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레슨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1대1로도 가능하지만 뭐 3대1 아니면 5대1 이렇게도 레슨은 가능합니다. 서로 또 시너지도 받고 네, 도전도 되고 뭐 함께 뭔가 하는 듯한 그런 동기부여도 되는 그런 레슨을 원하신다면은 3대1이나 혹은 5대1 네, 이렇게 해서 레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이제 베이스 라인을 만드는 거 있어서 되게 시작 단계거든요. 할 게 많습니다. 사실 이제 슬랩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이제 테크닉적인 부분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를 하고 테크닉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깊은 얘기는 이제 레슨들을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요 예제들을 통해서 합주를 하실 때 꼭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네, 연주 생활을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